안녕하십니까. 실버 동건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똑같은 생활, 똑같은 환경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커피점에 와서 커피 한 잔을 혼자서 마시면서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또 많이 소리치고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야 되겠다고 굳세게 다짐을 합니다. 사람들이 모두가 바쁘고 또 힘차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 속에서 동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나도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.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굳세게 전진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. 그 커피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흘렀나 보다.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또 그렇게 흘렀나 보다. 그립고 먼 젊음을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눈인 같은 곳이여 노란 내 꽃잎을 피우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.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은혜